네, 안녕하십니까. JB 간수터 해피트리 이경들입니다. 예, JB 간수터의 나무아빠 김종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디에 있죠? 네덜란드에서 시카고를 비행기 타고 와서 3시간을 걸려서 미시간주 월터스 가든에 와 있습니다. 워터스 가든이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최고 유명한 이런 숙군 계열들 이런 회사인데요. 농장이 2만 평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180만 평이죠. 직원이 한 250만 명. 이 워터스 가든에 샘플 하우스라고 하나요? 샘플 정원? 뭐라고 하죠? 예, 쇼가든이요. 쇼가든. 쇼가든으로 해서, 제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시니까 말도 좋네요. 쇼가든에서 호스타하고 휴케라하고 아셀베 정원을 꾸며놨는데 기가 막힙니다. 네. 3종 세트죠, 3종 세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네. 한번 지나가면서 그냥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세요. 네. 한번 가면서. 네, 가면서. 이건 뭐죠? 이거는 휴케라입니다. 휴케라. 휴케라도 이렇게 잎만 보시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이렇게 중간에 꽃대가 엄청 이쁘게 올라옵니다. 네네. 꽃도 거의 뭐 수백 개가 이렇게 달리고요. 네네. 이것도 그늘 정원에도 굉장히 알맞은 품종입니다. 네네. 그래서 보실 때 세 가지 품종들을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여기도 휴케라가 좀 있고요. 호스타가 있는데, 네네. 여기 잠깐만 거기 앉아보세요. 한번 딱 앉아보세요. 우와, 여기 그림의, 우와, 이거 카다로그 용입니다. 네, 포토존. 사진 한번 부탁드릴게요. 포토존입니다. 이쪽으로 가면서 휴케라들하고 또 뭐가 있죠? 호스타. 야, 그늘 정원의 극치입니다.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이쪽으로 잠깐만. 그늘 정원의 극치인데, 야. 너무 멋집니다. 지금 여기만 온 것만으로도, 네. 정말, 뭐랄까. 뭐 되게 신선한 기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이 푸른 잎들이, 네. 정말로 제각기 모양이 다릅니다. 아, 그래서 잠깐만요. 이 호스타의 매력은, 네. 네. 정말로 하나하나 품종마다의 매력이 있다는 거. 여기 누구네 집이에요? 이거 워터스 가든이니까 워터스 시내 가든이죠. 우리 해피틴 이기영 대리 집이 아닌가요? 미래에 이렇게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지금 나무 밑에요. 나무 밑에 이렇게 딱 그 미니 호스타하고 이렇게 다 심어놨죠? 이렇게 색깔별로 빨주 놓죠? 정말로? 빨주 놓죠? 네. 그냥. 이게 잘 안 어울리네요. 우리끼리는 빨주 놓죠? 파란보. 네. 아, 그 뜻이. 여기다가 휴게라까지 더 해놓으면 이쁠 것 같은데, 여기는 노루오즘도 조금씩 있죠? 밑에 보시면은, 네. 이 작은 종들. 호스타. 네. 작은 호스타도 있습니다. 무슨 마우스죠? 이게 됐습니다. 블루 마우스 이어입니다. 아, 블루 마우스 이어. 예. 이렇게 지금 이쁘게 돼 있는데, 호스타는 어디에서 잘 자란다고요? 그늘에서 잘 자랍니다. 아, 그늘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죠. 영상에 보이시듯이, 네. 여기는 그늘이고요. 네. 예, 그늘에서 자랄 수 있는 세 가지, 네. 저희 농원에서 많이 설명드렸죠. 네. 호스타, 아스틸베, 휴케라. 이 세 가지가 잎의 컬러감도 있으면서, 네네. 다양한 꽃들을 피어내는 그런 품종입니다. 지금 여기 상당히 아름다운데, 이쪽에 정원들도 상당히 이쁘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원을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월터스 가든 한번 변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기 한번 꼭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존이 여러 군데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한 군데만 찍고 있는데, 저쪽에 한 팀은 벌써 절로 갔습니다. 우리 절로 한번 빨리 가볼까요? 네, 절로 가면 또 영상 남겨보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찍으면서 색깔을 보면서, 저쪽에 또 이쁜 정원이 있습니다. 이야, 쓰러집니다. 얼굴 한번 대볼까요? 얼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대볼까요? 이것만으로도 우리 해피트리님이 얼굴이 좀 더 큽니다. 저쪽에는 호스타 잎이 더 클 것 같은데, 진짜 끝내줍니다. 네, 이쪽으로 가면서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쪽 고사리도 좀 있네요. 네, 고사리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조경인 것 같은데, 진짜 이쁘게 잘 그늘 쪽으로 잘 배치가 되어 있죠?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맞으면서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나와서 하세요. 네. 그림 버립니다. 그림 버려요. 그림을 버리면 안 돼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네, 그림 됐나요? 버립니다. 네, 네. 됐습니다. 딱, 네. 됐습니다. 이때까지 호스타 정원을 한번 보셨는데, 네. 멀리 있어서 보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네. 남겨봤습니다. 네. 호스타 이제 JB간센터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방문하셔서 이런 그늘 정원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뒤에 쫙 길이 펼쳐져 있는데, 일자로 쭉 가든을 만들어놨습니다. 네, 일자로 쭉 길을 만들어놨습니다. 뒤에 뭐 유럽풍의 집이 있고요. 오른쪽 왼쪽으로 엄청 화려한 꽃들이 만개를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미국 시카고 미시간주에 있는 워터스 가든입니다. 워터스 가든은 정말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가든으로 유명한데, 이게 정말로 다양한 품종들을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면서도 조경까지 같이 해놨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지금 저희가 모르는 품종들도 굉장히 많고요.
양쪽으로 굉장히 다양한 품종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여기 왼쪽 보시면은 이거는 너무나 화려한데 분홍색, 보라색들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꽃들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다채로운 색깔이 다 심겨져 있죠. 이런데 그라스들도 심겨져 있고 휴케라며 이제 조팝이며 알리움이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뒷모습 잘 찍히나요? 예, 찍힙니다. 예, 이렇게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힐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의 조경은 약간 심플한 형태로 많이 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길이 없어도 이렇게 다양하고 이쁜 색깔들을 가진 이런 관리하기 쉬운 식물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놓으면은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조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여기 네. 와보시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조경이 진짜 너무너무 이쁘고요. 이 영상을 저희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께 잠시나마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조경을 위해서 제비감 센터도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때까지 해피트리 이기영 대리였습니다. 한번 돌아보시죠.